여러 번 소개했지만 언어 지식인의 죽음 주암사안이라는 이 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영복 부분입니다. 통역당 사형수 김진락이 본 신영복. 김진락은 전향했지만 이 사람은 사형을 당했죠. 그렇지만 사형되지 않고 장기수로 있었던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영복을 자신이 어떻게 포습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청맥을 만들었던 이문규도 사형을 당하죠. 신영복은 서울 상대 출신으로 천재입니다. 사상적으로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가 교양할 생각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면 어디 내가 한번 만나봅시다. 신영복 씨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김진락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씨는 지금 숙대에 나가신다지요? 뭘 가르치십니까? 경제언론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누가 봐도 순수한 자유주의자다.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들을 수 있는 대로 쉽고 재미나는 말로 계급의식을 주입시키지요.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는 데서 인간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지능이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계급투쟁사가 인류 역사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사회주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영복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사상훈련을 시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영복은 육사 교관이 되기 직전인데요. 이런 얘기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뭐 양극화니 흙수저, 금수저, 무수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인데요. 사실 이런 것은 학계에서 아주 흔한 일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말을 아름답고 유리하게 만드는 정말 천재적인 언어의 능력을 보인 사람이 신영복.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신영복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신영복을 포습한 것 때문에 위선에서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에게 칭찬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김진락이 말하는 그 선생은 누구인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거되지 않은 진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지령을 내리고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고정관첩 형태로, 북한에서는 대남 공작을 하는 형태로. 이런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집에 모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 걸어놓고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르고도 잘 살았지만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과연 스승은 누구인가? 찾아야죠. 그 중에 한 선생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김영한이었죠. 하지만 큰 판에서 봤을 때 김영한은 피레미에 불과하다. 이제 더큰 선생들이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큰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작고 했지만 고영복 서울대 명예 교수였겠죠. 훈장까지 받은 사람, 보수 사회학자로 알려졌던 사람, 유경수 여사 가정교사를 했던 사람, 7.4 남북공동성명의 대표단으로 갔던 사람,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해찬 같은 젊은 영혼을 붙잡아서 북한 갔더니 무상교육이더라, 무상의료더라, 우리보다 훨씬 좋더라, 이렇게 말한. 이 최정남 강현정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남위원회, 정대현, 그리고 그 2년 후에 제가 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많은 비밀들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신고했던 그 정대현 씨가 왜 신고했는지를 제가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은 거죠. 사실은 안기부 프락치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강철 김영한 선생 소개로 왔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강철이 전향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강철 김영한 얘기를 하니 북한 공작원 아니다. 그래서 안기부 첩자다. 이래서 신고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풍부하게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들을 때는 한마디로 충격이었죠. 우리나라 어두운 구석에 검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간첩들이 있구나. 지금 검거된 사람도 일부구나. 이들은 모두 정치권의 꼭대기까지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1991년에 강철 김영한 학생운동에서 출발했던 주사파 리더가 북한에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내려와서 정치 세력화를 준비합니다. 이 사람이 통진당의 주요 인물들의 윗선이었어요. 이 통진당 주요 인물의 윗선이 김영한입니다. 근데 이 김영한이 항장연 망명과 함께 사실상 어느 정도
입장을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영한이 입장을 바꾼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일 라인의 주사파 조직을 재건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재건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이 터졌는데요, 아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아로 사건은 바로 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입니다. 지금 이 통합진보당 얘기를 할 때 경기 동부가 어떠니, 뭐 경기 남부가 어떠니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통합진보당은 정확하게 등록이 된 정당이고요, 통합진보당 중에서 경기 동부라는 것은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관장하는 하나의 조직이고요, 경기 남부위원회라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의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위원회가 엄격하게는 진짜 실체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은 중앙위원 김영한, 중앙위원 박모,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중앙위원 하영옥, 서울법대 파리학번 세 사람이 있었고요. 그 밑에 영남위원회, 아까 말했던 최정남이 접근했던 영남위원회, 최정남은 그 공작선을 타고 거제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니다가 울산을 갔습니다. 울산에서 영남위원회에 접근해서 김영한 소개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신고를 했죠. 정대현 씨는 그 당시에 완전히 안기부 프락치라고 믿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간첩들은 정작 그 기자회견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찻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어이가 없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간첩들을 내려보낸 적이 없는 안기부에서 진짜 간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수십 명의 안기부 요원들이 현장에서 덮쳐서 권총을 뺏고 검거하는 이런 우화 중에 우화 같은 그런 검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받다가 강년정은 자살해서 죽고, 나중에 최정남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 이해찬의 스승 고영복 간첩이 검거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남위원회라는 것은 그 윗선이 김영한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김영한이 이미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하영 라인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영남위원회는 김영한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 최정남 사건으로 풍비박산이 났고요. 그때 전북위원회도 김영한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북위원회는 김영한과 함께 사실 입장을 바꿨어요. 영남위원회는 바꾸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거의 풍비박산 일보 직전이었고, 그때 상당히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 이석기의 경기남부위원회입니다. 경기남부위원회는 사실은 전체 민혁당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영남위원회가 그렇게 됐고 전북위원회, 전남위원회가 김영한과 함께 입장을 바꾸면서 경기남부위원회만 남은 겁니다. 이들이 남아서 나중에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세력화에 성공을 하고, 경기 남부위원회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아로가 어떻고 하는 다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참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다 외우시고 아시란 뜻이 아니라요, 이렇게 물밑에 있었던 70년 대남 공작의 열매들이 혹처럼 이제 올라온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통 대한민국이 세력을 다 잃었거든요. 지금도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선생들이 이제 대한민국 주인이 되고 있다. 제가 이해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해찬이 진짜 선생인가?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주사파보다는 한 수 위다. 그리고 진짜 선생이든 아니든 진짜 선생과 아주 가깝다. 이해찬이 대중적으로 끝으로 드러날 때 강력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40년 전 이해찬 서른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최후 진술. 이 최후 진술을 한번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에 김대중과 함께 이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데, 80년 9월 12일 이해찬 최후 진술. 30대 초가 된 이해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 옥중에서 1958년 진보당 사건의 조봉암 외에 21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 내용을 읽었다. 이 재판을 받으며 그때와의 유사점을 발견한다. 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합법을 가장하여 정적을 살해하려 하고 있는 점이다. 나는 김대중 씨를 존경하지도 개인적으로 알지도 그의 정치 노선이나 생각을 따르지도 않지만, 또다시 합법을 이상하여 한 정적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남편이 무참히 죽어가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뭐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넘어가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공법, 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단된 시대를 산다는 데 있다. 이 민족은 언젠가 통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이러한 불상사는 시정이 될 것이다. 1980년 9월 12일에 이미 통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찬이 42년 전에 언급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일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물 밑에서 움직인 세력이 어쨌든 87년 소위 민주화에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 이들은 아주 그 물결을 타고 본격적으로 친북화, 종북화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서 가장 크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한 인물이 이해찬 총리까지 했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2020년 4.15 부정선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이해찬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찬을 잡을 능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친북 종북 세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수정한 사건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정교재 같은 데서는 국가보안법을 뭐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이행 결정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딱 찍어서 2조와 7조를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북한을 말합니다. 국가보안법 2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검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핵심은 특히 정부를 참칭하는 것은 북한을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딱 북한 이렇게 찍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바로 이 2조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전교조에서 일제히 2조 없애기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2조를 없애면 이제 북한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전교조, 국가보안법 2조, 7조 없애라. 말은 뭐 억울하다, 빨갱이 누명이다 그러지만 누명이 아니고요. 엄격하게 말해서 북한을 이제 반국가단체에서 제거해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간첩활동, 종북활동 이런 것은 모두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받게 되고 앞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조입니다. 이 7조를 이해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하태경, 김건식 이런 자들이 모두 7조 폐지를 주장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 선전하는 정도는 봐줘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북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7조 폐지를 주장하는 하태경이 노동신문 같은 것도 합법화시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들은 왜 2조 7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무너뜨리기를 본격화하느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합법단체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1991년에 들어간 것입니다. 1991년 이전에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말이거든요. 아, 내가 김일성 만세 했지만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태롭게 한다라고는 생각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종북 세력이나 친북 세력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들이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몰랐다고 하면서 다 빠져나오게 했죠. 그러다 보니 30년 이상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무력화되어버렸습니다. 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럼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면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합법적인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죽이기죠. 이 세력들은 대단히 지적인 세력입니다. 지적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순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략적이고 뭔가 알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합니다.